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공부방법 안내입니다.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암기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1시간 뒤에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제 영상을 더 이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분은 제 영상이 맞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강사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끝까지 보시고 1시간 뒤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분을 못 봤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중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 강아지도 중성화 수술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중성을 뭐라 불러야 할까요? 하고 지방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글쎄라고 답해 주셨어요. 중성을 지방 분들은 글쎄라고 답을 하시는구나. 구독자 여러분, 중성 지방의 성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에요. 중성에 대해 물어봤더니 지방분들이 글쎄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지방분들은 지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글쎄는 글리세롤을 줄여서 글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드릴게요. 중성에 대해 물어봤더니 지방분들이 글쎄라고 말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문제 맞추셨나요? 외워졌는지 모르시겠다고요? 1시간 또는 내일 문제만 다시 풀어보시면 암기되었는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암기의 고통을 줄여드리고 쉽게 공부하게 해드립니다. 수박입니다.